여기가 저 어디입니까? 아, 여기가 바로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 네, 저희가 원래 좀 멀리 나올수록 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금산의 사랑이도 그랬고 경산에선 또 하트가 있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제일 크죠. 부산의 다리. 지방에는 이제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으니까 아무래도 대형견을 좀 많이 키우겠죠. 대형견 키운다 하면 외곽으로 나가자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 본부로 갑시다. 네. 충주에 또 어떤 친구가 견학! 훌륭하다! 아, 오랜만에 저희 게을륭의 견학생분들이 나오셨는데 아, 보통분들이 아닙니다. 아주 나이스한 우리 세븐틴의 승관씨, 에스쿱스씨 나오셨습니다. 우! 박수 받아드릴게요. 네, 인사. 네, 저는 세븐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진짜 게을륭 찐팬인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잘 보고 잘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 진짜 실제로도 저희 프로그램의 애청자이시고. 네. 저는 그거 봤어요. 뭐요? 아직도 인상 깊은 짤이 이제 그 강혁 박사님께서 이제 막 말려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아, 맞아, 맞아. 그때 그 카리스마를 잊지 못해서. 네. 오. 말려! 말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입덕 방송. 아, 입덕 그때가 방송. 입덕했던 방송. 네. 어, 우리 에스쿱스. 네. 저는 카네 고르소 달이 나왔던 편을 봤는데 그때. 경규 선배님이 놀래시는 모습 보고. 네. 여기 모두가 좋아하는 장면. 예, 네, 맞아요. 어휴, 깜짝 놀랐나, 씨. 아, 팔레새가. 형님이 놀라는 모습은 항상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산까지 왔다. 두 분이 또 반려인이에요. 네,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제 꼬동뚜툴레아를 네, 본가에서 키우고 있고요.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쉬면서 같이 잘 지내고 지금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꼬동뚜툴레아. 아, 진짜 죄송한데 꼬통두툴레아 똥꼬두툴레아. 선배님한테 이거 무슨 실례를 그렇게 믿었어요? 예. 아, 발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꼬통두툴레아. 꼬통두툴레아라는 견종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아직 그렇죠, 많을 것 네. 같은데 에스쿱스 씨가 많이 공부를 좀. 네, 일단 뭐 마다카스카르 그렇지. 네, 강아지고요. 툴레아의 꽃동이라고. 맞아요. 아. 툴레아가 항구 그리고 장수견이라고. 아, 네, 어르신까지 산다고. 잔병 없이. 잔병 없이. 어, 그게 제일 좋죠. 우리 승근 씨도. 저는 이제 제 부씨인데 부간의 막내 아들로 북그. 저희 집에서 반려견을 키운다 상상조차 못할 분위기였는데 이제 북그가 오면서 이제 아예 가족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저 북그 얼굴만 봐도 집안 분위기가 나오네. 네. 큰일 났어요. 저렇게 조그만한 친구들을 키우시는데. 우유란 40kg 되는 애들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무서워하는 편입니까? 안 무서워. 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제 같이 지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세퍼드도 있었고 애들도 꽤 있었어가지고. 아이구야, 경험자네. 든든한데요, 승관 씨는? 저는 너무 무서워하네요. 그래요, 이런 솔직한 반응. 저는 진짜, 얼굴이 허옇게 길려 있네 지금도. 야, 길 가다 만약에 맞췄다? 그럼 저는 그 자리에 한 진짜 10분, 15분 계속 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핫한 훈련사님, 그러니까 강훈련사님 말고 핫한 훈련사님, 그러니까 강훈련사님 말고 그 이영욱 훈련사님이 계시다고.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네, 오늘 좋아하세요. 훈련사분이 두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걱정 없이 왔습니다. 아, 역시. 아, 그런 생각. 기사가 몇 개 떴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강 훈련사 의기소침. 진짜로? 네, 몇 개 떴어요. 아, 그럼 오늘도 저희가 좀. 오늘은 좀 맹하려고 해야죠.